대구 중앙로역에서 지하철 참사가 난 지 14년이 지나가지만 부상자들은 아직까지도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 기준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오래된 학교 건물의 성면을 철거하고 있지만 마무리가 부실해 여전히 성면자재 일부가 교실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 곳곳에 찬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정도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상 5.6도 등 대구 경북 모든 지역에서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더 낮아 무척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9도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꽃샘추위는 앞으로 2, 3일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당분간 출퇴근길에는 겨울 외투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꽃샘추위를 몰고 온 찬바람 때문에 대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10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이번 추위는 목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난 지 14년이 지나가지만 부상자들은 아직까지도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사고와 암 발생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디로 부상입니까?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부상을 당한 81살 김옥은 씨. 14년 전 사고 때는 예상도 못한 위암으로 7년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기 마시고 암이 올 수 있다. 또 내 가족 중에서 병 암으로 죽은 사람 없고 그건 병으로 죽은 사람 없어요. 나는 평생 담배 술도 안 했고. 대구 지하철 참사 부상자 대책위는 지금까지 사망한 6명 중 4명이 암으로 숨졌다고 말합니다. 생존자 중에도 후두암, 혈액종양 등 각종 암으로 6명이 투병 중이라며 사고와 암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부상자 70여 명은 호흡기 장애 판정을 받아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10여 년 전 책정한 보상과 만성 후유기금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그 기금이 조성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상자 본인들이 받았어야 될 보상을 추가로 해주시든지 하는 것을. 그러나 대구시에선 지하철 참사 부상자들을 추적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지하철 관련 그 관련 업무들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다만 대구시는 올해 부상자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으로 6천만 원을 2.18 안전문화재단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30만 명 이상 도시에서는 구미시가, 또 30만 명 이하 도시에서는 영천시가 교통문화지수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구미시의 한 대로입니다. 경찰이 교통단속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운전자가 신호지시를 위반해 적발됩니다. 저도 이쪽 동이 이상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운전자도 걸립니다. 오늘 저 대출거리 있어서 급해서 하다보니. 횡단보도 정지선은 지키지 않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마구 바꿉니다. 교통법규 준수율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 229개 시, 군, 구별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 수준을 조사한 교통문화지수에서 경상북도는 79.12를 받아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6위,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 꼴찌,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감률 16위 등 여러 분야에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3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서는 구미시가
30만 명 이하 도시 가운데서는 영천시와 상주시, 안동시가 최하위 그룹에 속해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계층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행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문화지수에서 대구는 3위, 세종시와 대전시가 각각 1, 2위를 기록해 주로 대도시의 교통문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봄철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이 다른 사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2,200여 건의 사고로 400여 명이 숨져 치사율이 18.5%로 나타났습니다. 졸음사고 치사율은 과속사고 7.8%의 2.4배,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2.2%의 1.5배 수준인데 화물차 관련 사고에서 졸음운전 사망자가 200여 명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3월에서 5월 사이 졸음운전 사망자 수가 겨울철보다 12%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 보험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진 이후 경주에서는 일반주택 거주자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도 급증했는데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진 당시 경주 지역의 피해는 주로 한옥 기와에 집중됐습니다. 기와 복구에는 평균 3천만 원가량이 들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최대 90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왔는데 지진 이후 최근까지 5개월간 보험 가입 건수가 2,200여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사용 온실 가입이 대부분이던 이전과 달리 신규 가입은 주로 일반 주택으로 9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9.12 지진 이전까지 풍수해 보험 가입 세대가 280여 세대 정도가 되었는데 9.12 지진 이후 8배가 증가한 2,300 세대가 가입되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가입자의 실부담 비율은 8에서 45% 수준입니다. 단독주택 보험료가 5만 700원이라면 주민 부담은 1만 3천원 정도고 피해에 따라 최대 7,6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진으로 집 일부가 파손된 경주의 한 주택은 2,9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 낸 보험금은 5만 7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반파나 전파가 아닌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의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희가 TF 운영을 통해서 보험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감독원에도 업무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이 깨진 만큼 지진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에 대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산림이 많은 시군 지자체들은 성큼 다가온 봄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산불 때문인데요. 산불의 절반 이상이 봄철에 집중되고 특히 소각행위가 화재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오후 3시쯤 영주시 부성면의 야산이로 연기가 솟구치고 그 위로 소방헬기가 쉼없이 오갑니다. 불은 소나무 900본 등 임야 2헥타르를 앗아갔습니다. 원인은 폐기물 소각이었습니다. 밭에서 그냥 불을 났는 거죠. 밭둑이나 이런 데 거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거 없애려고 그 소각을 했는 거죠. 닷새 전 안동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서 농산 부산물을 태우다가 인근 산으로 불이 옮겨 붙었고 진화에 나선 70대 할머니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3, 4월은 메마른 데다 바람까지 더해져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논밭 뚜렁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한 해 121건이 나고 지난해에는 전체 산불 원인 중 41%를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4월 말까지 소각 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마을 단위로 공동 소각을 돕고 있습니다.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소각 행위를 지자체에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영남 지역 4개 지방군권운동단체와 지방군권개헌국민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대구시의회에서 지방군권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정권 창출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에 합의해야 하며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할 것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 개헌안을 대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원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원함 교환 뉴스. 오늘은 광주 시내 한 여자 고등학교의 학생과 동문들이 힘을 모아서 맵시고 실용적인 교복을 직접 만들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 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란색 교복을 입은 재학생들과는 달리 신입생들은 산뜻한 빛깔의 새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입학식에 나온 학생들의 반응은 대만족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황토색이랑 자주색으로 바뀌어서 좀 더 색깔이 괜찮고 또 마이도 얇아서 편하네요. 개교한 지 30여 년 만에 이 학교의 교복이 바뀌게 된 데는 학생과 교사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바라는 교복의 스타일을 찾아내고 칙칙한 색상과 착용감이 떨어지는 옷감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교복을 개선해달라. 그럼 바꾼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안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최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이디어 차원의 디자인을 실제 교복으로 탄생시키는 데는 졸업생 동문의 재능 기부가 큰 힘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에다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져 가격은 낮추는 대신 맵신하고 활동성 뛰어난 교복이 탄생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조금 더 조금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교복으로 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교복을 디자인하고 싶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교복. 신입생들은 여고 시절 내내 추억이 될 만한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은 부산문화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교육청이 3년 전부터 오래된 학교 건물에 성면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끝난 학교는 이제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공사 뒤처리가 부실해서 여전히 성면 자재 일부가 교실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성면 제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송광모 기자입니다. 성면자재 철거 공사가 끝난 한 고등학교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잔해들이 보입니다. 악성 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성면이 포함된 것들입니다. 환경단체가 성면 철거 공사를 마친 학교 중 네 곳을 무작위로 골라 현장 실사를 진행했더니 네 곳 모두에서 백성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장 텍스 조각과 못, 창틀 먼지에서 발견된 건데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학생들이 뛰어다니면서 이 성면 잔해들을 밟게 되면 대기 중에 가루가 날리게 되고 결국 학생들은 호흡기를 통해 성면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학교에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성면 문제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된 관리나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들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못 느끼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고 왔고요. 부산교육청이 3년 전부터 오래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성면 자재 철거 사업을 진행했지만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탓에 발암물질이 그대로 남아 외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 부서도 이제 관리 감독 설치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 또 졸업도 강화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하는 의지도 그렇고요. 하면서 뭐. 3년간 성면 자재 철거가 진행된 학교는 전체의 42%. 예산만 400억 원 가까이 들이고도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시민단체가 생활인 인권유린과 횡령 등 비리가 불거진 희망원 사태를 알리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교황청에 전달합니다. 대구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내는 서한을 주한교황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시설 운영을 위해 파견된 성직자들이 자신과 교회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교황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토지보상법 일부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 세 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이른바 삼진아웃제로 불리는 가격 담합에 의한 건설업 등록 말소 기준을 기존 3년 이내 3회 이상에서 9년 이내 3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토지보상법 일부 개정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게 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봄꽃은 평년보다 약간 빨리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기상기업 K-웨더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다소 적어 대구 지역을 기준으로 개나리는 평년보다 하루 빠른 이달 18일에, 진달래는 평년보다 이틀 빠른 24일에 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벚꽃은 예년보다 닷새 빠른 3월 26일쯤에 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봄꽃은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가량 걸리는 만큼 3월 넷째 주에서 4월 첫째 주 사이에는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월 대구 경북 지역의 광공업 재고율이 지난해 12월보다 높아졌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 지역 광공업의 재고율은 135%로 지난해 12월보다 2.8%포인트 올랐고, 경북 지역의 광공업 재고율은 150%로 지난해 12월보다 5.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또 지난 1월 대구 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줄었고, 경북 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감소했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최근 귀농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버섯을 선택할 때 품종별 특성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표고버섯은 비교적 재배가 까다롭지 않아 귀농 초보자가 접근하기 유리하지만 최근 생산자 증가로 앞으로 시장 유통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 느타리와 새송이, 팽이 등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송이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식용버섯 가운데 재배가 까다로운 편에 속해 재배 경험과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상 5.6도 등 오늘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에서는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차가운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3, 4도가량 더 낮아 무척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9도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꽃샘추위는 앞으로 2, 3일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당분간 출퇴근길에는 두터운 겨울 외투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지방으로는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의 현재 기온 6도, 낮 기온 9도 예상됩니다. 구미의 기온은 3도, 상주 2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3도 안팎으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안동 7도, 봉하 5도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낮 동안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 이번 꽃샘추위는 목요일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